호일담 정한용.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 머릿속에 함께 살아가다 그들이 모두 죽으면 그때서야 진짜로 죽는다고 한다. 지금 내 몸속에는 누가 살고 있나? 그렇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 것이다. 젊은 나이에 간 규선이도 있고 장례식에 못 가본 은사님도 아직은 내 곁에 있다. 고향마을 뒷동산에서 잡았던 참새도 썰매 송곳을 만드느라 베어낸 노간주나무도 아직은 살아있다. 베란다에서 말라 비틀어진 참죽꽃도 생사불명의 아버지도 아프간에서 쓰러진 검은 눈망울의 아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러다 내가 가면 그래 그제야 모두 함께 떠나겠구나.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내 몸에 깃든 모든 존재들이여, 그러니 슬퍼할 것 없겠다. 나는 죽어도 나를 기억하느니 세상에 서너 둘 하나 남아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생의 끈을 풀 때까지.